Nope.저희 회사의 워라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라고 하고요. 평균 나이대가 이제 가장 많은 분이 88년생, 가장 어린 분이 99년생 있으십니다. 지치지 않는 두 개의 심장과 그 다음에 톡톡 튀는 아이디에이션, 이 두 가지가 저희 또래들의 좀 특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레 장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니 이거 뭐였죠? 저희 통합관리자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은 수직적인 시키는 구조에서는 잘 못 나온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수평적인 것들의 장점을 최대한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별명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별명을 부르는데 격식이 없어지고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게 없어지면서 제가 대화하는 데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것들이 이제 뜬금없다거나 혹은 맥락이 없다거나 대체 이게 뭐지? 하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것들이 저희로 하여금 아마 현재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세대에 저희가 온전히 속해 있지 않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워라밸 보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고 저의 책임을 인정해주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남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맡을 수 있으니까 내 회사, 내가 잘하면 더 회사가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뭔가 하고 싶다면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게 병 마실지언정, 뭐 재미만 추구할지언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90년대생들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90년생이 맞닥뜨리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 꼰대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약간 기분이 언짢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꼰대입니다. 아니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분들이시죠. 일단 작가님께서 꼰대 정의 한번 내려주실까요? 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책은 꼰대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꼰대가 몇 가지 들어있을 뿐. 그래서 저는 꼰대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다른 책에서 좀 가져왔는데 너무 정의가 잘 돼 있어서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된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제 책에서는 약간 다르게 봤어요. 여기는 꼰대를 탈출할 수 있다고 썼는데요. 네. 저는 꼰대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이 꼰대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 모든 사람은 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23개 문항이 있는데 네. 결과를 보시면 하나 이상 나오면 무조건 꼰대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일부러 제가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설계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 이상 나오게 무조건 설계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꼰대 특성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꼰대가 꼰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특징이 꼰대가 아니고 사실 나이가 들면 지식의 저주에 걸리고 경험의 저주가 걸리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꼰대지만 저는 책이 뭐라 썼냐면 꼰대 벗어나는 건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고 썼거든요. 그래서 꼰대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꼰대의 설명 뭐냐면 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직에서 암적인 존재들, 사람을 무시하고 나이로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경험으로 이제 자기를 깔아뭉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꼰대보다는 괴물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꼰대 대 90년대생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꼰대라는 얘기도 나왔듯이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딴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게 꼰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딱 한 가지 다른 건 꼰대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적어도 우린 개꼰대만은 되지 말자. 아. 그게 괴물 혹은 개꼰대. 정말 아, 심각한 그렇군요. 사람들만은 안 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 제 책을 보시고 꼰대 테스트를 해보시고 두 개 이상 나오면 막 화를 내시거든요. 내가 꼰대야? 그러면서 작가 데려와. 뭐 이러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정말 꼰대라는 건 벗어나기 어려운 거지만 저는 이제 꼰대라는 것이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딴 단어를 선택하지 못해서 갖고 오긴 했지만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괴물 같은 사람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아.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책에서 이 꼰대라는 용어를 직장 생활과 관련지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를테면 답정너 유형.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그냥 대답만 해. 라든가 상명하복 유형. 까라면 까라고. 까라고. 네. 또 전지전능 유형. 내가 해봐서 아니까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굉장히 지금 김혜지 북마스터가 깊은 자괴감의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 약간 조금씩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예, 내가 꼰대라니 후배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아 이러지 마세요. 네. 어떤가요? 이런 꼰대 유형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걸 답정너 유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많이 방해를 하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정너는 답을 먼저 제시하고 네. 아니면 상명하복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조직사회의 문제점들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을 하거나 극혐, 네. 극도로 혐오 그렇지. 하거나 이제 먼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만 하면 꼰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더 소통이 되는 문화로 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녹화 내내 지금 마음이 무거워. 아니, 나이랑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는데, 그래도, 아, 이 꼰대일까? 막 이런 걱정이 들고, 꼰대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다가 괴물까지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게 이 책 안에 있거든요. 와, 한번 네. 해보죠.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23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정시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끝내야 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2시간 남은 상황인데 이때 당신의 선택은? 1번, 상사에게 일정 조율을 부탁한다. 2번, 야근을 해서라도 완성한다. 저는 야근으로 그냥 완성할 것 같아요. 이유는 혹시 없어요?
그게 4시까지 요청을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뭐 타당하다면 내일 오전까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간줄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2시간 내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면 이제 추양을 구해서 제가 보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저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 일했던 경험상으로는 저는 주로 싸들고 집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밤새 모든 걸 만들어서 다음날 갖고 왔었죠. 야근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그러고 제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그걸 다 싸들고 가서 집에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왔죠. 저는 일단 조율 요청할 것 같아요. 일단 야근을 한다고 해도 장난 못하거든요. 다 그걸 야근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저 장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간 조율을 요청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꼰대란? 자기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자기처럼 그거를 옳은 틀이라 생각하고 강요하고 조언하는 사람? 꼰대요. 나 때는 말이야. 요거부터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업무 시간에 업무 외적 질문을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하자면 내로라는 분이죠. 나한테 관대한데 남한테는 엄한 사람. 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 약간 보상심리가 강한 사람.